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과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죠? 네, 네. 네. 자, 길었던 연휴 뭐 금방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헝다 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자,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 쉬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역시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미국의 FOMC 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밑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는 어떤 대응 방법을 세워야 할지 투자 유의점 자세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추석 연휴 사이에 FOMC 회의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인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추석 연휴 동안 FOMC 회의 아마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전체적으로 이번 FOMC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매파적이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테이퍼링의 선언 시기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전 이제 9월 이제 이전에 7월 회의에서만 해도 커밍 미팅즈라는 표현을 써서 다음 몇 번의 회의 이내에서 테이퍼링 선언을 하겠다였는데 이번에는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순이라는 표현이 들어와서 바로 사실상 이제 바로 다음 회의로 이렇게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연준의 표현이 들어왔고요. 11월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 자체가 거의 뭐 결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좀 매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하는 시기보다도 더 중요해진 게 어떻게 보면 종료하는 시기인데요. 속도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요. 요 종료 시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중순이라고 파월 의장이 인터뷰 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이게 왜 좀 매파적이냐 하면 만약에 11월에 이제 선언하고 개시를 바로 들어가서 그다음 내년도 6월 달에 만약 중반이라고 하니까는요. 6월 달에 끝난다라고 하면 8개월 만에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보시면은요. 2013년도에 테이퍼링 선언을 할 때에는 10개월에 걸쳐서 850억 달러를 점차 줄여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개월에 걸쳐서 1200억 달러를 줄여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기간도 짧은, 양도 많고 기간도 짧다. 그러니까 좀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파적이란 것이죠. 짧고 굵게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환경이 좀 긴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준이 9월 회의에서는 점도표를 내놓게 되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 시기 뒤도 전부 다 좀 앞당겨졌습니다. 네. 원래 23년도 첫 인상에서 2022년 첫 인상으로 앞당겨졌고요. 그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2024년도 점도표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까지로 보면 지금 대비해서 총 6회 그래서 1.5% 금리를 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점도표에 나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장 예상보다는 다 좀 매파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이퍼링도 짧고 굵게 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1년 정도 더 앞당겨서 할 것 같다라는 것을 보면 해석,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거 굉장히 매파적이고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FOMC의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면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이슈 선점이 헝다 그리고 중국 부채 쪽으로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맞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자 지급 관련해 가지고서 뭐 헝다가 뭐 이제 지급을 약속했다 이런 공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연초 이후로 가장 대규모 단기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헝다 리스크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게 1차적으로는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 이번에 FOMC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매파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보다도 더 매파적으로도 이제 그 예상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9월달에 그 테이퍼링을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그 이제 뭐 일종의 예상하는 것들이 여전히 한 20%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테이퍼링 개시 선언을 안 했네라는 것만으로도
뭐 그 이후에 뭐 언제 끝내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선언 시기 자체가 늦춰진 것만으로도 비둘기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런 쪽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봤다가 증시가 완화적이구나 해서 충분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매파적인 FOMC 연준의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반등세가 나오고는 있는데, 올해 연말 뭐 내년까지 추이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은 워낙에나 지금 대단히 이번 회의를 매파적으로 기대했던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 중국 쪽의 리스크 부분이 점점 감소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증시에는 조금 이제 좋은 환경이 조성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1월 저희가 회의라고 하지만 다음번 회의가 11월 굉장히 초에 있습니다. 네. FOMC가 11월 2일, 3일 날에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연준의 스탠스로 보아서는 굉장한 자신감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지표를 보고서, 데이터를 보고서 통화정책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게 연준인데, 지금 어지간히 나쁘지 않은 숫자가 나온 환경 하에서는 선언을 하겠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신감이 느껴질 때에는 보통은 좀 긴축적으로 저희 예상보다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매수세들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다음에는 11월 회의 부근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때부터는 저희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기로 좀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1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뭐 대비를 좀 해놔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그러면은 저희가 과거에 몇 주 전에 또 정광우 대표님이 스페인 독감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계를 해볼 필요도 있다,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 재정정책이나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아니면은 통화정책이 어쨌든 유동성을 좀 계속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해주는 상황일 때는 그렇게 가지 않겠지만, 만약에 통화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스페인 독감 때처럼 급격하게 한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도 그와 비슷하게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이제 재정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10월 내내 재정 쪽에서 큰 정책이 나오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당면한 과제가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규모의 인프라 법안의 통과는 사실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FOMC 전까지 대규모 부양책이 통과가 되는 것은 좀 재정은 요원해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왜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연준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물가하고 고용 두 가지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물가는 이제 조건을 충족을 했고 테이퍼링을 위한, 고용이 아직 충족을 못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이 생각을 강화시켜줬던 게 이번 달 초에 나왔던 지난달 고용 지표가 굉장히 나빴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그 정도의 고용 지표도 괜찮다라는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 달 초에 있을 고용 지표 발표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뭐 이제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테이퍼링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보여지는 자신감들은 일반적으로 연준이 시장 대비해서 그 조금 더 매파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때 나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지난주에 저희 정광우 대표님이랑 헝다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는 함께 나눠봤지만, 어쨌든 뭐 중국이 어느 정도로 컨트롤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고, 자 문제는 그럼 우리 시장인데, 우리 시장은 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도 뭐 딱히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렇게 뭐 견조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반등세가 강하게 나온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중국 쪽이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 듯한 양상인데, 미국이랑 커플링이 안 됩니다. 자꾸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네, 한국 시장이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소위 갈 데 못 간 점, 네. 그 점이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들이 좀 나타났었으면 이번에 대비들이 훨씬 더 죄송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잘 되셨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좀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었을 그러니까요. 때도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한 가지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좀 아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증시 쪽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그 차트상에서 더블탑이 나온다든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 시장이 더블탑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보다는 강도가 낮게 더블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말씀드렸던 앞서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쪽으로 많이 이제는 무게추가 기울어져 간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신고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탈환하고 경신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가 네 좀 뭐 이렇게 대비가 된 상태에서 일이 닥쳤으면 좋겠지만 네. 뭐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전체적인 시장의 큰 매크로 시장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 시장 대비책을 한번 세워봤는데 일단은 이제는 조금씩 경고 사인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정광우 대표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다라는 게 또 아쉽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은 우리가 현금화하고 조금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미리의 경고 사인을 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이 추이가 이렇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고 이 말씀도 한번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86번과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맥락을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벌써 또 주말이네요. 네. 네, 일단은 시장은 뭐 쉽지 않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